그래도 뭔가 저의 스타일에 맞는 거는 장국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멋있어. 일본을 버리고 한국 국적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일본 이마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한일 혼혈 에리마입니다. 저는요, 마리코라고 하고요. 나이는 26살, 국적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산지 4년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코리아, 금색.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름 김예림, 일본 이름 이예링, 유튜브 이름 에리마로 활동 중인 25살이고요. 빠른 이어서 25살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학교를 휴학하고, 지금 현재는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좀 그런 말이야. 에리마 채널에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왜 저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거를 이 말을 저희 아빠가 먼저 저한테 하셨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고, 왜 한국에 가고 싶냐고. 저의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는 영어, 그리고 요즘 중국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쓸수 있다는데,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는 한국어랑 그리고 일본어가 어순이 똑같은 거, 그쵸. 그리고 바보였어요. 제가 공부를 아예 못하고 제 영어도 뭐 2점이었나? 시험이? 근데 유일하게 쉽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본어랑 비슷한 그런 어순도 있고 의미도 갖고 있는 한국어가 좀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아예 배우고 독학으로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다시 1부터 어학단 들어가서 또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한국어 제가 독학을 한게 맞았었나? 이런 걸 해서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모델 하신다고 듣고 인스타도 제가 봤거든요. 좀 덕질을 좀 했는데. 근데 일본에서도 모델 하실 수 있는데 왜안 돌아가시고 한국에서 계속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 그냥 한국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헤어 메이크업이라든가 그 사진의 느낌? 조금 내추럴한 것보다는 좀 화려하면서도 약간 개성이 있는 그런 한국의 스타일을 좋아해서 사실은 일본에서 모델하는 게좀 페이 같은 것도 비싸요. 말하면 원래 원래 이거는 그런 모델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비싼 요 하나하나 광고 찍거나 하면 그래도 뭔가 저의 스타일에 맞는 거는 장국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멋있어. 그냥 원래 한국에서 모델 할 생각은 없었어요. 모델은 예쁘고 키도 크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 좋았던 거는 요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한국의 약간 문화라든가 그런 게 엄청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한국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 저한테도 관심이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사는 거 자체 그리고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거 자체를 되게 멋있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사실은 왜 한국에 가는지 막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진짜 한국에 대한 걸 많이 궁금하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멋있다고 해주시고 그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뭐, 물론 좋은 점도 진짜 많은데, 만약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본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들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뭔가 좀안 좋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어요, 혹시? 안 좋다라는 거기보다 해외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사람 한 명씩 안 맞는 것들 있잖아요. 생활 당연히 있을 것 그쵸. 같은데 저는 약간 일본이랑 한국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맨날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좀 조그만 일이 아니고 그냥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엄청 많이 영향이 와요. 바로 저는 특히 예술 문화 흥행이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니까 아 일본인 모델 쓰지 말자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큰 기회를 놓친 적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지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요즘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는 게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못 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일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한국을 싫어해서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제가 일본의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일본의 도시도 보고 싶다,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다른 세계를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아, 좀 일본에서 일하고 그리고 평생 사는 그런 선택도 있지 않을까 지금 5대요.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반반.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은 뭔가 있어요? 그냥 좀 일본인으로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예를 들어 TV에 나오고 TV에 제일 나오고 싶은데 그거를 여러 가지 그냥 역사적인 문제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놓친 거예요. 방송사님들 보고 계신가요? 연락 주세요. 저는 방송에서 제가 모델 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쁜 거밖에 안 보이지. 사람한테는 예쁘고 당연히 예쁘게 헤매도 하고 예쁘게 포즈를 치는 건데 근데 방송에서는 저를 진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반성적이나 하고 싶어요. 우선 저는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바로 일본에서 가서, 태어난 거예요. 네, 출생은 한국이에요. 태어난 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가서 좀 살다가 5살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살다가 대학 졸업하고 다시 좀 일본에서 조금 지내보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유학 갔다가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이제 또 이 사건이 터져서 이 시국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일본에서 아마 4년 정도? 4-5년? 산 것 같고 한국에서 이제 19년, 20년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거의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은 따로따로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런 다른 약간 장점이라든가 있어요? 여긴 좋았다. 일단 한국의 장점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다. 빠르고 정 많고 정 많고 막 뭐 반찬들 그냥 주시고 이모님들 막 더 주시고 하시잖아요. 부족하면 말하라 뭐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의 장점은 지하철 문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하철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매너들? 그런 문화들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한국에서 헌혈이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은 좀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안 좋은 사이 때가 좀 많잖아요. 그때 약간 일본에 있으면서도 좀 안 좋았던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좀 차별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한국 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요? 부럽다. 너는 그럼 화장품도 잘 알겠네. 아이돌 이런 것들도 가사 다 이해하겠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맞아. 트위터에서 태그를 붙이는 게 있어요. 맞아. 셀가 어리면서 한일 혼혈이라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막 팔로워 엄청 많이 늘고. 그 해시태그에 유명한 해시태그에 그 한국인이랑 연결되고 싶다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한국인 또 나갈 있다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게 그 여자애들 뭐 어린 친구들한테 되게 그 해시태그 한국에서 뭐 셀피 올리듯이 꼭 붙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죠. 역사 시간이나 국사 시간, 학교 수업 시간. 수업 시간 때 이제 좀 일제 강점기 얘기가 나오면 조금 그러면 국적은 지금?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그럼 왜 한국 국적을 굳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오래 살 계획이 있었고 지금 솔직히 저도 약간 말코님처럼 못 정했어요. 어디서 살지는 못 정했지만 어쨌든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일본을 버리고 한국 국적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에리만 씨가 그리고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